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외간에 행사장에 와서 2시 방송을 못해요. 여기는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비행기 타기 체험도 있고 탱크들이 전시된 곳이에요. 여기는 외관의 평화축제. 대단하죠? 자, 여기는 먹거리들이 쫙 준비되어 있어요. 우와, 맛있겠다. 사진도 많이 찍어주세요. 내 모습도 많이 담아주시고.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보니까 여기서 제가 오늘 행사를 합니다. 사진이라는 게 나중에 들고 갔을 때 그 사진 보면서 그때 그냥 기억만 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딱 즐거운 차도 추억을 차댈 곳이 없을 정도로 오래오래 남으니까 진짜 그 저도 들어오는데 혼났어요. 사진 보면서 그때 재밌었지. 남타공역 정말 스트레스가 풀렸어. 아 맞아. 그때 세자매 중에서 어마어마하게 크죠. 노래 막 해야 해야 막 외관에서 가장 큰 축제 외관 평화 축제예요. 또 우연치 않게 남편분이셨고 약간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또 기억이 나면서 오늘 또 추억하실 수 있으니까 공연 보시다가 한 한두 장 정도는 사진 찍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꼭 보내드리지 않아도 넣고 할게요. 이거 한 분이 일단 올라오셨네요. 아 오늘도 이거 후원을 해주셨구나. 우리 류출보 회장님, 음양 감독님, 김금숙 강사님. 엄청 크죠? 아, 네, 준비했습니다. 자, 시간은 스트레스 풀리는 난타 공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분은 나의 목적 난타입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저 여기서 일 좀 하고요. 저녁 방송은 다시 또 제가 하게 될지 못하게 될지 낮에도 있고 저녁에도 방송 저거 제가